여기에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에 고집해가지고 진리라고 여기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말이죠. 비유로 말합니다. 능엄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죠. 마치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켜서 사람을 보이거든. 저거 달이다 하고 대도 직지에서 직지 가듯이 바로 보이는 거죠. 지월이죠. 지월록. 그래서 지월록이 나왔고 해인사의 지월스님도 이자요. 지월시이라. 달을 가리키는 손꾸라. 달을 가리킨다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손꾸라구로 인하여 마땅히 응당 달을 보아야 할 것이오늘 만일에 다시 손꾸락을 보아서 달의 자체라고 여긴다면 이 사람은 어찌 달 바퀴를 잃어버릴 뿐이리요. 달이 뭔지를 몰라 손꾸락 보고 달이라고 하니까 또한 그 손꾸락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없을 망자는 모른다는 망자로 봐도 돼요. 없다는 말이에요. 손가락도 손가락이 달하고는 다르잖아요. 손가락을 달로 여긴다면 달도 모르는 사람이고 손가락도 모르는 사람이죠. 무슨 까닭이냐 하면 표시한 바 가르치는 바 손가락으로서 밝은 달로 여겼기 때문이다. 어찌 손가락만 또 모를 뿐이냐? 달은 밝은 것이고 손가락은 어두운 것인데 밝고 어두운 것도 또한 다시 모르는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손가락 자체로서 어두운 손가락으로서 달의 밝은 성품으로 여겨서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성품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다 이제 비유를 한 거죠. 표지시월은 설법 현심의 비유를 한 거죠. 표지시월이라. 손가락으로 달 가리킨 거. 이건 어디다 비유를 했냐면은 설법 현심에다 비유한 거죠. 설법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 설법 목적이 마음을 밝히는 데 있잖아요. 설법현심이다. 그리고 아까 당은 관월이라고 나오죠. 마땅히 달을 봐야 한다. 달을 봐야지. 달을 봐야 뭐 별을 따지 뭐 보여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는 식으로 달을 봐야 되잖아요. 당은 관월. 당은 관월이란 말은 문교 관심에다 비유한 거예요. 교를 듣고는 마음을 관찰한 거. 설교를 듣고는 관심, 마음자리를 알아야 되죠. 거다 비유한 거예요. 이건 둘다다 비유라 비유. 그러면은 손가락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손가락은 어디에 해당돼요? 손가락은 선교지요, 선교. 부처님은 음성과 교리. 경이 선교가 손가락이고 달은 어디다? 달은 참마음짜리, 본래 마음짜리죠. 그다 비유한 거요? 그러니까 달은 진리, 마음자리다 비유했고 손가락은 부처님은 성교에다 비유했고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중생 교화한데다 비유한 거죠? 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한 거요. 부처님의 경교는 교법은 설교는 진리를 밝힌 것이니 진리가 바로 중생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법을 들을 적에는 자기가 마음을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손가락을 떠나야 달을 볼 수 있죠. 너그만 보고 있으면 달 못 봐요. 그와 같이 말과 문자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집착심을 떠나버려야 본래의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달이니까 달을 봐야 된다. 너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너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그와 똑같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설법하는 소리를 분별하는 것으로서 너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연심이라서 진심은 아니죠. 참마음은 아니죠. 너 마음이 스스로 응당 분별하는 소리를 떠나고서 소리 분별하는 것을 떠나고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저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그런 걸 떠나고도 분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는 분별성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상주성이 없고 마치 객진 번외죠. 그 전에 손과 같이 가버리는 장관 있다 가버리고 먼지같이 그냥 장관 있다가 날아가는 존재지요. 비유컨대 어떤 나그네가 그 전에 저 위에 일권 제일 끝부분에 나오죠. 교진나가 나와서 말한 거 여정에 여관집에 기숙함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제 잠깐 머물렀다가 문득 가서 마침내 그 여관의 상주원이 항상 머물지 아니하거든 그 여관을 맡은 사람은 도무지 가는 바가 없는 것과 가는 바 없음이니 이것은 여관의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여관 주인은 본래 마음짜리고 나그네는 분별심, 연심이죠.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은 설법이 비유가 많죠. 여주는 여관 주인은 뭐예요? 어디다 비유한 거예요? 여관 주인. 진심에다 비유한 참마음. 이건 상주죠. 항상 머물러 있는. 또 나그네는 여객은 하룻밤 자고 가는 나그네 손님은 어디다 비유했어요? 연심에다 비유했죠. 가짜 마음. 이건 생멸 무상이 생멸하여 항상함이 없어요. 재행 무상이요. 이 자리는 상주가 아니죠. 연심은 그다 비유한 거예요. 이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라는 것은 마음 말이요. 아까 네가 설법을 듣는 연심도 그와 같아서 만일 참으로 너 마음일진데 연심 설법을 듣는 그 연심이 진짜 너 마음이라면 곧 가는 바 없어야 할 건데 나그네 손님같이 가는 것이 나그네 손님은 가지 않아요? 나그네 주인같이 가는 바가 없어야 하는데 나그네 손님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니죠. 어찌하여 소리를 떠나서는 내가 설법하는 그 소리를 떠나서는 분별성이 왜 없느냐? 소리 떠나서는 분별이 존재하지 못하죠. 공 찬 사람은 공 없으면 공 못 차죠. 예? 글씨 쓰는 사람이 붓 없으면 글씨 못 쓰듯이 소리를 분별하는 그 분별심은 소리 떠나서는 분별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그는 무상한 존재란 말이죠. 그까지는 아까 내가 설법을 듣는 것이 연심으로서 듣는다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것인 이건 어찌 소리를 분별하는 마음뿐이리요. 나의 얼굴을 분별함도 색상을 떠나면 색상이라서는 부처님 얼굴이라는 부처님 몸매 그걸 떠나면 색상을 분별하는 분별성이 없으리라 말이죠. 그것은 윤소 처망이라고 하는
윤소 천망도 도액 아심이라고 나왔죠? 아까.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그것도 나와 있고 또 내 얼굴을 보는 색상을 보는 것까지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그 아까 개완소나 앞에 그 정맥수 말고 그 전원 해석대로 보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은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를 지적해 놓았죠. 소리를 듣는 분별심하고 얼굴을 보는 또 분별심하고 이와 같이 분별이 모두 다 없어서 공도 아니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요. 그 마음 자리는 색공을 초월한 자리죠.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거고 또 빛깔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자리죠. 법성의 자리에는. 그 자리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란 말이에요. 색이라 할 수도 없고 공이라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색즉시공 공직시생 뭐, 또 뭐가 나와? 비색비공이 나와야 할 텐데 비색비공 색즉시공 공직시생 바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신바냐 바람일다 시조견 조견 오원계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불리공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직시색 거기는 색공이 다 하나의 반야로 말했죠. 여기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은 분별을 떠난 그 자리를 말한 겁니다. 구사리 등이 구사리 유도입니다. 구사리 등이 매하여 명제를 삼는다 말. 25제 가운데 제일 첫머리가 갑이라 유도가 갑이라 유도 구사리 따위들이 명제라고 해요. 그 자리는 알기야.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니까 문명이라고. 문명과 같은 존재지. 그건 알 수 없는 진리다. 어두운 진리다.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그까지 다 갈 수는 없고 말이지. 그러나 모든 법연을 떠나서 온갖 법의 인연, 색성, 향미, 촉법, 육진경계 따위 그런 걸 떠나서 분별성이 없다면 그건 진짜 마음이 아니죠. 분별성이 없다면 곧 너의 마음 성품이 각각 돌아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신성은 연심이요. 연심의 그 신성은 각각 돌려보낼 수 있는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 어떤 것이 주가 되겠느냐. 어떤 것이 너의 상주하는 주인공이 되겠느냐 말이죠. 여관 주인과 같은 그 주는 대관절 어떤 거냐 말이죠. 너의 주체성이 없겠구나 말이죠. 분별심은 허망해서 있다 없다 하고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다 잠깐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돌아갈 곳이 있죠. 소리를 듣고 분별한 마음은 소리로 돌아가고 빛깔을 보고 분별하는 마음은 빛깔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각각 돌려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가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나오는데 아직은 지금 덜했기 때문에 미처 지금 안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주인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명제가 내가 25제에 나옵니다. 저건 유도 갑이라 유도가 8만 것 이전만 알 8만 것 이후만 알고 8만 것 이전은 모르니까 8만 것 이전의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 자체를 명제라 하기도 하고 명초 자성이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처음이다. 명부전하는 명부란 것도 인간 사람이 못 보는 저승세계를 명부라고 하지요. 그 명부와 같이 명초라고도 하고 명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두운 진리, 알 수 없는 진리 그건 미지수죠.
그것을 명초자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구사리 모두 갑이라 유도들이 말한 것들입니다. 불교 것이 아니에요. 불교 것과 비슷한 데가 좀 있죠. 인도 철학의 갑이라 유도의 그 사상이요. 저것이 25제가 소승불교에서는 네 가지 밖에 없는데 4제인데 여기는 25제가 있죠. 25가지. 명초자성이 명제입니다. 8만 것 이전 것은 까마득하게 알 수가 없는 어두운 처음 그 태초와 같은 말이죠. 태초 그 명초 자성이다 말이죠. 자성이란 말은 그 자체를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명제입니다. 명제라 하이도 하고 명초 자성이라 하이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각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대라고 하이도 하고 각대라 하이도 지대란 말은 지능.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지능이라는 게 있죠. 추운지 알고 더운지 알고 시비 흑백을 아는 그런 각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징장, 찾고 향상하고 증가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므로써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아는 지능이 차차 이렇게 불어나는 상태. 커갈수록 지식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아심. 아심이란 말은 아만이죠. 그 각대로 말미암아 내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나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것을 아심이라 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그걸 구성 요소들이 물질로 되어 있죠. 여기서 물질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4, 5, 6, 7은 물질이죠. 전부. 예? 오유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미진, 다섯 가지 원소를 말합니다. 다섯 가지 원소를 오유라고 하는데 색성, 향미, 초. 육진 가운데 오진이죠. 오진을 오유라고도 하고. 사람 인체가 구성될 때도 빛깔, 소리, 냄새 따위 다 갖춰져 있잖아요. 모든 물질마다 다 저런 색성, 향미촉이 다 있죠. 그것을 오유라고 합니다. 오, 미진이라고도 해서 극미죠. 분자. 요즘 말하면 다섯 가지 분자를 빛깔, 소리, 냄새, 맛, 타임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대. 치수화풍 공까지 다섯 가지 큰 그 덩어리. 오유는 지극히 작은 적은 그 원소고 오대랑은 지극히 큰 물질의 그 형체들이죠. 그건 지수화풍 공을 오대라 이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는 오직은 다섯 가지 아는 그런 감관. 우리에게 눈, 귀, 코다 있죠. 안이 비설지니 오근을 말합니다.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친근 그걸 눈으로 봐서 아는 그 시각, 귀로 들어서 아는 청각 따위 그것을 다섯 가지로 아는 감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오 작업근이라 다섯 가지 작업을 하는 우리 사람으로서 인체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감관 다섯 가지 작업근이다. 작업근은 입으로 먹기도 하고 입으로 말도 하고 손으로 물건을 잡기도 하고 발로 걷기도 하고 대소변까지 넣어요. 대변 소변은 배설 작용을 하지요. 사람들이 먹고 양치치지요. 양치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나중에 배설하고 잘 씻지는 안 하죠. 양치치듯이
그냥 화장지로 닦아버리고 말아버리죠. 옛날은 안 닦은 경향도 있었죠. 발달 안 될 때는. 물로 씻죠. 씻고 그래야 돼요. 입이나 똑같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위생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작업꾼이라요. 황문이죠, 이건. 이건 소변, 비뇨기, 생식기. 그것까지 해서 전부 다 다섯 가지 작업꾼이라. 여덟 번째는 신평등. 신평등거에는 여기는 이제 의근이 빠졌죠. 오근에서 육근에서 의근이 빠지는데 이것이 의근이라요. 마음 평등한 육단신. 그러니까 심장 같은 심장이나 의식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 그것을 신평등거이라고. 아홉 번째는 신하요. 신비로운 그 범신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그 범천, 불악후만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신비로운 자기라고 하는 친화가 친화를 것이 이제 외도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걸 열반이라고 얘기죠. 불교식으로 보면 제팔식이라요. 제팔식도 본래의 근본 아니요? 그 자리가 친화요. 그렇게 해서 25가지죠. 여가 다섯이 네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벌써 20을 차지하고 있죠. 그것을 25대 제일 첫머리 명제라고 말합니다.